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호사다마라요. 호사다마.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구니가 끼기 시작해요. 참 묘하죠. 전에도 내가 마음먹고 정말 봉사도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정말 하려고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날 박박 긁어가지고 속을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없어? 많아. 스님도 잘해보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절에 와서 간부라도 해보니까 욕을 먹지, 간부 안 하면요 욕 안 먹어요. 뺀질뺀질 되면 돼요. 그냥 와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남 줄 때 그냥 얻어먹고 입 꾹 다물고 그냥 왔다 가고 스님 말만 듣고 그냥 가면 돼. 근데 간부라도 해보고 봉사라도 해보려고 그러면은 온갖 구설수가 생겨야 안 생겨요? 예? 생기죠. 그런데 그게 남는 거라니까. 그게 남는 거야.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두워. 내가 농사를 지려고 하면 뽀송뽀송하게 하고 농사를 못 지어. 논밭에도 들어가야 되고 잡지도 꺼내와야 되고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안 하고 농사가 안 돼. 내 마음밭을 푸근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노력하지 않고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귤을 안 먹는 게 가장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건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면 더 욕 안 먹어. 아니 그렇지 않나요? 욕을 안 먹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설명할 때 여기서 설명했나? 법회 때 설명했잖아요. 거지가 지 아들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거지가 농사를 짓는 큰 농경 사회 속에서 너무 힘들게 타작을 하고 막 추수를 하고 힘든 그 농부들을 쳐다보고 그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너 내 아들인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저 집에 가 태웠으면 쇠가 빠질 건데 내 아들로 태웠으니 신발장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대중정신 계실 때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예? 뭐를 두려워하냐. 네가 옳은 길이라면은 마다하지 않고 가야지. 농사는 많이 지어야 되는 거지. 예? 그 기도를 해도 별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답은 더 잘 알아요. 아, 뭐 하려고 밤새들 기도하냐 이거예요. 저 바보가 하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대. 정신 바짝 차리고 잠깐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저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주면서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저렇게 사냐 이거예요. 참 약은 고양이 진짜 밤눈 어두운 거지. 어떤 게 바보인데. 그 몸에 윽사리를 먹어가면서 견디고 견뎌서 나를 이기는 게 그게 도지. 정신 바짝 차려봐야 지정신이지. 아 우리가 겨우 그래 중생의 정신을 가지려고 도를 닦냐고요. 부처님의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아, 며칠 전에 보니까 누가 그 글을 우리 그 원흥사 글에 그거 기가 막힌 거라고 잘 올려놨대. 물이 펄펄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끓어. 1도만 뭐 저도 물은 안 끓어. 그러니까 물 온도가 올랐을 때 바짝 올려서 끓여야 그래도 거기서 뭘 보이는 거지. 그냥 보이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참 보면 그래 옛날 큰 스님 그러시잖아요. 할 때 해야지. 안 걸 때 팔팔 끓이라 안 걸 때.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만큼만 유지하면 돼. 그리고 안 갈 때 바짝 올려가지고 끓이고 이걸 반복해 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장르는 한순간 놓치면 안 돼요.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끊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갈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어가다가 피치를 올릴 때 과감하게 올려버리고 또 그 상황이 그 안고 기간 같은 게 끝나고 나면 또 꾸준하게 이어가고 그렇게 가면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아예 1년 365일을 딱 그 수행으로만 잡고 가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야.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누구를 이기려고 했을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겨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 청정하면 마귀는 저절로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악을 끊고 덕을 쌓으면 된다. 아시겠죠? 악을 끊고 덕을 쌓으면 뭐가 편하지?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삿된 걸 원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적은 노력을 하고 큰 걸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아니,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죽을 만큼만 살면 안 될 게 있어요? 죽을 각오로 하면 다 돼요. 근데 입으로는 죽고 싶은데 행동으로는 안 죽고 싶으니까 문제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뭔 노가다를 그렇게 하느냐고 난리야. 적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세상이 편해. 악을 내려놓고 나면.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을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내려놓고 선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 선을 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내가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만큼 복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열반에 드신 지 수천 년인데도 지금도 공양으로 올리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주머니에 뭐만 있으면 부처님에게 올리고 싶어서 다 하잖아요. 얼마나 덕이, 얼마나 복이 많으시면 그래요. 근데 그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 세상에 공덕을 구하는데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닮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응?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게 꼭 부처님에게 공양으로 올리는 것만 공덕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여기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행위가 있다면 그건 다 공덕일 수 있는 겁니다.